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y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안녕하세요. 사는 게 힘든 결혼 7년 차입니다. 제 일상을 말씀해 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출근, 6시에 퇴근, 장 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애들 목욕시키고 그리고 나면 토할 것 같아요. 아니 더 이상 여느 주부나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많이 하는 거 맞아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보통 다른 맞벌이부들 보면 가사분담을 반반씩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남편인 제가 다 합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남편 얘기예요? 얘기예요. 네. 뭐야? 제 아내는 아니, 남편이 아니고요. 남편이 다 한다고. 남편이 다 해요. 네. 제 아내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여보 나 주스 좀 갖다 줘. 제가 청소하고 있으면 여보 나 리모컨. 그런데 이 여자 해도 너무 합니다. 제가 몸살 감기로 열이 펄펄 나서 여보 아, 나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신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그냥 내일 당신 해. 요즘 되면 막 가자는 거지. 저 아내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다 제가 할게요. 저녁밥만 해도 아내가 그것도 안 써주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이 너무 컸던가요? 야, 뭐 이딴 경우가 있어? 사실 뭐 대한민국에 이런 남자분이 있다는 건 많습니다, 그죠? 많이 있잖아요, 사실. 도와주는 분들 많죠.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부인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참 거의 그 없죠. 아주 생소한 얘기예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하길래 그러세요? 아, 비율로 따지면은 9.5대 0.5 0.5 정도. 거의 안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요. 네. 그리고 씻기고. 네. 어린이집 보내고. 네. 그리고 애들 받고. 그다음에 받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음식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시간 많이. 반찬도 좀 해놔야 되고. 예,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아니면 뭘 하는 거예요? 누워서 TV 봅니다. 남편이 하는 일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핸드폰 게임하고요. 네. 네. 아내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가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데요. 네. 한 3교대 근무를 해요. 아, 3교대? 똑같이. 근데 아내는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일하고요. 네. 저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하는데 비슷하네.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것도 똑같고요. 네. 굳이 아내가 더 힘든 노동을 하는 게 아니네요. 일을 하는 게 아니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 왜 근데 아내가 손 까딱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 좀 같이 하자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 물러. 다른 사람 못 나. 안 그런 여자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 있어요? 네, 애가 둘입니다. 애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만나보지 그랬어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네. 웃으면서 진심으로는 안 하죠. 아니, 장난을 하는 건데. 그럼 저는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럼 여기까지 나올 정도면 심각하게 이 문제 때문에 싸운 적 있어요? 아우, 화는 많이 내죠. 네. 엄청 많이 내는데 뭐 사내만에까지 간 적도 있고. 사내만에? 아. 울고불고 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는. 싸우다 보면 우니까 내가 밥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막 울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울고 끝나면 다시 텔레비전 보고. 일단 아내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와, 집안일 하기 싫었는데 왜 집안일을 안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예. 이제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근무 시간이 12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야, 꼬마야, 네가 새니? 하는 일이 이제 워낙에 불규칙적이고. 예, 그렇죠. 얘들아 진정! 얘들아 진정! 진정! 네.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일을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게 될 시간에.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집안일이 조금 멀어지게 되고 이제 거의 일쪽으로 많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주말에 아니, 쉬는 주말에 날에 쉬는 이틀 날에 같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쉬는 날에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아니 그냥 집에서 혼내듯이 혼내세요. 예. 아 그럼 얘네 안 돼요. 왜요? 얘들아 얘들아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아빠랑 노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몸으로 놀아주고 하는 걸 저희 신랑이 잘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애들을 활발하고 말도 안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만 통제가 됐어요. 저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밥해 내가 아이들이랑 놀아줄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설거지 같은 건 좀 해줄 수 있잖아요. 하기는 해요. 잘 안 해서 그렇지.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원래 좀 비위가 약해가지고요. 설거지 이제 하거나 할 때 음식물들이 있으면 비위가 확 상해요. 핑계입니다. 핑계고요. 뭐 비위가 약하다는 것도 약한 게 아닙니다. 이 코를 파가지고 이 수확물이 나오면 입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쓱 이렇게 입에다가 쓱 이렇게 닦고요. 이게 신발을 벗으면 이게 스멜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네. 발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워있으면은 정신 놓고 있으면 코에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댑니다. 신랑 코에다? 네. 그런 거 보면 비위가 약하다는 거는 조금 거짓말 같다? 네, 거짓말 같고 그리고 애들 노는 것도 예. 제가 애들 데리고 공원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또 저하고 노는 걸 더 좋아라 하고 같이 안 가요 그러면? 엄마는? 엄마는 이제 주말 같은 때는 자니까 야간 근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제가 이제 이게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지는 모르겠네. 아니, 애들 얘기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니? 유형호요. 형호. 엄마가 더 잘 놀아줘. 아빠가 더 잘 놀아줘. 아빠요. 놀아줘? 아빠요. 아빠. 밥은 누가 해줘요? 아빠요. 엄마가 밥 해준 적 있어요? 딱 한 번요. 딱 한 번요. 딱 한 번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아니, 몇 살이에요? 7살. 7살인데? 어, 7년 동안 한 번 먹었구나. 그럼 아빠가 빨래하고 밥하고 있을 때 엄마 뭐 해요? 엄마는 막 게임하고 TV 봐요. 게임하고 TV 봐요. 진짜 뭘 하신다는데 0.5% 그거 뭐 하는 거야? 제가 전구 갈거나 이제 그 청소 아 6개월에 한 번씩 나간다는 그 전구 아니 진짜 남자들이 하는 걸 요즘 1년에 한 번 나가요 예. 그리고 뾱뾱이 이렇게 겨울에 붙이잖아요 겨울에 뾱뾱이 예. 창에 붙이는 거 그런 것도 다 제가 해요 아무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남편이 아이씨 나 모르겠다 그러고 집안을 딱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한 3일 갔다 왔어요 3일 뒤에 저녁에 들어오니까 음식물은 그대로 있고요. 어. 설거지는 산더미고 네. 집에 들어오면 냄새가 좀 나. 아니 왜 그랬어요? 좀 치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미역국인가 그거를 이제 끓여놨었던 것 같아요. 치워야지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미루게 돼서 아 내일 신랑 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아이들이랑 편안하게 시간을. 냄새 안 나요? 3일 동안 음식 쓰레기 냄새가 막 나고 그러는데. 비유가 굉장히 약하다는 예. 옆에 분은 누구신가요? 친구분이십니까? 옆에서 볼 때 그 친구분의 고민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친구다 보니까 이제 집을 한 번씩 놀러 가잖아요. 다른 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와이프라든지 해가지고 뭐 먹을 거를 과일이라도 막 깎아고 가는데 이제 그렇지. 이제 여기 이 친구는 이제 예. 친구가 과일을 엄청나게 잘 깎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실력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리도 그냥 백숙 같은 것도 그냥 딱딱 해주고 하니까 예. 제가 하는 거 만약에 이런 남편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결혼 아직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한다고 하네요? 무슨 대답 뭐 진짜 이럴 땐 이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체질상 좀 통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오, 통풍 굉장히 아프죠 진짜 아플 때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화장실도 막 가기 싫고 그러는데 다 미쳤지 그때 아내한테 얘기하면 나도 이따 내가 할게 이렇게 해요 근데 네. 좀 지나면 이 성격 때문에 또 제가 일어나서 아픔을 입고 다 해요. 그러면 통풍이 있는데도 해. 이럴 땐 나를 사랑하나. 이게 아내들의 생각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통풍이요. 정말 고통이 심하대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아니 그렇게 아플 때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하죠. 이제 저한테 하고 생겼는데 나를 나간다고 얘기해요. 전적으로 왜 그걸 본인이 다 해줬어요?
안 해줬으면 되잖아, 시작부터. 처음에는 좀 없이 시작을 했어요. 네. 결혼식을 안 하고 애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안한 저한테 마음에? 아내 그 면사포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못 봤고 당연히 해야 될 누려야 될 여자들의 그런 것들을 못 해준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물 나면은 너무 미안하고 싸우다 보면 오히려 아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도 좀 그런 걸 이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해주던 게 습관화된 것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죠. 너무 미안하니까. 네. 그럼 지금 다 해주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여기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참지 왜 여기 왜 나오셨냐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세게 나가야죠.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길 나오지 말아야죠. 그럼 다음에 너무 미안하니까. 힘드니까. 그럼 설거지 안 해주는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기를 위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나 봐요. 그렇죠? 네. 저는 술도 잘 못 먹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 데가 없어요. 근데 부인은 뭐 가끔 아니, 회식도 하고 술을 저보다 더 잘 먹고 아니 근데 보통 주부들은 남편하고 부인이 바뀌어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아요? 집 청소하면서 깨끗해지는 거 보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청소하면서 그럼 여기 왜 나온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는 게 한 게 너무 힘드니까 조금 하면 풀리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아니 지금 풀리기 힘들어. 안 해.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솔직히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면 이런 마음? 네,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몰랐어요? 많이 알아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저한테 막 하라고 시켜요. 이것 좀 해, 뭐 좀 해. 근데 이렇게 사람 심리가요. 시키면 하기 싫어.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나 이것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1분도 안 됐다. 아 이거 하려니까 막 해요. 그러면 진짜 하기 싫어지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아내들은 남편이 이렇게 집안 살림하는 거 눈에 안 차거든요. 솔직히 전 이렇게 많이 차지는 않아요. 어? 많이 차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이 눈에 거슬려요? 맛 같은 것도 그냥 그런데 맛있다고 음식만? 해주고 이제 설거지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막 짜증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이제 씻으면서 아니야 잘했어 고마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하게끔 유도하는 거군요. 이게 용이 주도하세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내분이. 근데 아 저런 마음이었는 이제 알았네. 아 맛이 없었구나. 맛있구나. 야. 아 근데 남편은 지금 진짜로 정확히 아내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정말 제가 청소 다 하고요. 빨래 다 하고요. 와. 애들 다 볼게요. 와. 근데 저녁밥만 정말 그 정성을 담아서 해줬으면은 하는 게 그러면 저는 더 바랄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저녁이에요? 저녁에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남편 이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속에 있는 말 하세요. 혜진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듭니다. 지금 사랑하는데 한이 맺혀 있어. 아니, 정말 사랑하고 막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나눠서 가사 분담 조금만 해주고 그러면서 연애할 때처럼 좀 설레게 그렇게 앞으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그래. 자, 스위치 하고 있습니다. 태연부터. 잘 나눠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안 하시는 것도 아니... 0.5%. 고민인가 봐요. 네, 고민입니다. 네, 제가 전에 본 게 있는데요. 가사 분담을 할 때요.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이거 해줘 라고 하면은 남편분들이 대부분 시계를 보면서 그때까지 해놓은대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도 아내분한테요 반대로 뭐 8시 반이면 8시 반까지 이거 좀 해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 신경 쓰이실 거예요. 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래. 아플 때만이라도 조금 더 남편한테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플 때 막 안 해주고 그러면 진짜 서운하잖아요. 지금 나 혼자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을 했대요, 참. 그럼 이 부분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헤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져라. 그만큼 힘드니까 나왔을 것이다.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 고민이다. 마음이. 자, 이 사연이 고민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자, 남편의 마음을 좀 들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아, 진짜 저도 하는데 너무 안 하는 것처럼 너무 속상하고요. 많이 할게.
폭폭한 인생 130편인데요. 옆에 나왔는 이자 보여주시죠. 왜 남았? 봅니다 이것도. 100편은 넘었을까? 100편은 넘었어요. 네. 어, 132? 132? 132! 네. 어, 132? 132? 132! 112! 112!